자 이제 먼저 홈팀 김포FC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재현, 박진포, 김한성, 오민수요. 자 김포FC는 이제 치열한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1위 천안시 축구단을 추격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만 최근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 지난 경기였죠. 이 평택을 상대로 정말 불의의 정말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거든요. 네. 자 시즌 막판이 되면서 이 K3가 정말 한층 더 점입 가경이라 그러죠.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다는 팀이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재밌는 현상인데. 네. 자 오늘 경기에서는 상대적인 강팀은 누가 뭐래도 김포고요. 이 홈에서는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였던 김의 프로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지금 이 팬들 입장에서도 K3리그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김포FC, 오른쪽이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형의 미드필드가 순간적으로 압박 라인을 형성을 하거든요. 네, 지금 뚫어냈습니다. 먼저 슛! 골! 원더골 터트립니다. 구정우! 이야, 구정우! 기가 막힙니다. 지금 발등에 제대로 얹혔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다음에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이 구종욱 선수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울산이 이 4명의 김포의 이 수비진을 뚫고만 나갈 수 있으면 오히려 뒤에는 공간이 많잖아요. 네. 지금처럼 공간이 열리거든요. 이 공간에서 오늘 현재까지 경기 폼이 좋았던 구종욱 선수가 뭔가 해주면은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목소리를 오른쪽에서 코너킥 길게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떨어지는 공 자. 잘 잡아놨습니다. 오른발 살짝 벗어납니다. 자 지금 터치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슬찬의 마무리였는데 약간 벗어나고 말았어요. 정말. 자 오른쪽 뒷공간 패스 찍어줬습니다. 자 박스 안쪽 들어갔는데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들어갑니다. 동점을 기록합니다. 김포FC 스코어는 1대1. 지금도 김포의 골이 들어갈까지는 단 세 번의 패스만이 필요했습니다. 네. 사실 거의 두 개 축구단 한번 접어놨습니다. 크로스에 굴절이 있었는데 찍었어요. 자 지금 김포FC가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기 전에 이 흐름이 바로 절단이 됐습니다. 아 지금 이용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자 이 리플레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이 박스 안에서 팔에 손이 맞았을 때는 이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죠. 접어놓는 동작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PK가 맞죠. 지금은 본인도 모르게 팔 위치가 공이 와서 맞았다.과의 대결. 김양호 슛! 골! 다시 리드하는 득점! 김양호입니다. 역시 김양호네요. 네. 김양호 선수 이번 시즌 PK 성공률 100%입니다. 지금 다 넣었고요. 지금도 이상호 골키퍼를 완전히 속여내면서 그냥 자신감 있게 중앙으로 때렸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죠. 와 지금 완전히 속였어요. 네. 지금 김양호 선수가 시선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공만 보고 이용의 전지 패스 왼쪽 측면 한번 접어놓고 크로스 낮게 들어갑니다. 동점골 김포FC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어 2대2. 정말 저희가 무슨 말을 드리기가 무섭게 골을 넣었네요. 자 지금 예상치 못한 이 굴절이 있으면서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에 이재권 선수의 이 전환 플레이가 사실 굉장히 좋았고요. 넓은 지역에서 볼을 받고 여기서 계속해서 오늘 크로스를 시도했던 김포의 시도가 아 지금 마지막에 이 김한성 선수의 발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김포의 이 계속해서 김포FC는 이 정희찬 선수가 한 골 그리고 김한성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이 두 골을 기록했고요. 자, 이제 선제골 장면이죠. 아 정희찬 선수 머리에 맞았네요. 이 윤민우 선수의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 정희찬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 두 명의 수비수 사이로 침투해서 이 다이빙 헤더를 가져가는 동작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지금은 두 번째 골 장면 이 김한성 선수가 걷어낸다는 공이 이 빗맞으면서 그대로 본인 골대 안으로 이 공이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김한성 선수의 실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왔네요. 네. 지금은 분명히 걷어내 줬어야 되는 장면인데 바로 또 본인의 볼을 받는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한동훈 선수가 해냈고요. 이 제2의 인생을 또 응원하죠. 그러네요. 심판이 던졌습니다. 자, 흘려졌고 유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잘 깔아찼는데요. 날카로운 중거리 슛을 시도해봤던 김태환 선수였습니다. 정말 제대로 깔아찼거든요. 와, 이거 골키퍼 입장에서 막기 어려운. 자, 반칙 아닙니다. 압박이 통했어요. 오른쪽 빼줬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지금 박진포 선수의 순간적인 압박이 통했고 그 이후에 구종욱 선수에게 연결되는 흐름까지 정말 좋았거든요. 네. 이 구종욱 선수의 크로스가 골키퍼에게 막혔어요. 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서 약간 굴절이 있었는데 이상호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뛰어줬는데요. 밀고 빠졌어요. 들어갑니다. 박진포. 다시 박진포 박스 안쪽 크로스 올려서 반대편 잡아냈습니다. 아크 정면 밀어줬고 박스 안쪽 왼발 슈팅. 김포 FC 집중력 높은 수비 보여줬습니다. 지금 울산의 공격 전개 과정이 정말 좋았는데 김포의 수비 집중력도 빛났네요. 네. 지금 엄지척을 한번 해주고 있는 필요가 있는 울산이 김포입니다. 자, 지금도 중앙으로 연결해줬습니다. 때려봅니다.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 울산이 저렇게 내려앉아서 수비를 할 때는 김포가 빠르게 템포를 끌어올려서 경기를 만들어가 좋은 패스. 자, 전지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안쪽 들어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왼발로 때려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공격을 한 차례 또 보여줬습니다. 지금 윤민호 선수와 윤민호 선수가 만든 장면이거든요. 네. 21번 윤민호 선수가 볼을 받고 바로 32번 윤민호 선수에게 볼을 전달하고 21번 윤민호 선수는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보세요. 주고 바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공간을 만들었을 때 여기 공간 보고 32번 윤민호 선수가 치고 올라와서 왼발 강슛. 네. 정말 윤민호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뚫어냈습니다. 중앙까지 연결해줬고 쳐버렸고 잡아냈습니다. 지금도 이형경 선수를 이용하는 플레이였죠. 네. 이형경 선수가 볼을 더 뛰어주느냐. 오른발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야, 이 조양기 선수는 이 버스 터치가 워낙 오늘 경기 내내 좋습니다. 지금도 터치가 좋았기 때문에 제 이동자는 오늘 경기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자볼 임팩트 제대로 됐는데 수비 맞았습니다. 자, 지금 윤민호 발에 완전히 걸렸거든요. 자, 이게 빠져나갔다면 골대를 향했을 크로스 올렸고 샷 골절.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네요. 정말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던 김포인데 이슬찬 발에 맞긴 맞았는데 이 장면이거든요. 야, 이게 임팩트가 제대로 안 되네요. 네. 그대로 흘러갔군요. 짧게 내줬고 박스 안쪽 크로스 백 반대편 아직 있어요. 슈팅 기회 슈팅 기회 뜨고 말았습니다. 오늘 윤민우 선수 슈팅이 상대 선수에게 막히거나 뜨거나 자 이러면 끝내겠죠. 네. 자 이렇게